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층과 6층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2운성과 12신살이 왜 현대에 와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명리학은 크게 나누면은 곱법과 곱법, 옛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은 뭐 그런 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지만 쓰인 뜻은 그냥 방식, 도리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크게 곱법과 신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곱법 사주 하면은 독자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허중, 그다음에 이쪽은 서자평,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는데, 곱법과 신법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여기는 사주를 오주를 가지고 사주를 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주를 가지고 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사주팔자 할 때 그 사주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곱법과 신법의 차이가, 아 여기는 사주를 했고 오주를 했다. 그럼 오주는 뭐냐? 사주가 이렇게 연월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연, 이거 시가 되겠죠? 그러면 옛날 오주는 어떻게 봤느냐? 이 사이에 자기가 입태, 그게 어머니 뱃속에 입태된 그 달을 태월을 여기 넣어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간 나나 여기 있겠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주 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곱법은 이 오주를 푸는 경우에 이걸 이 이쪽에 있는 연을 갖다가 제일 중요시했고 근본으로 해서 이걸 풀었다는 겁니다. 사주를, 오주를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해석을. 근데 서자평이라는 사람의 이 신법 사주는 연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소소한 부분이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곱법과 신법의 차이가 뭐냐? 사주냐, 오주냐.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사주를 푸느냐, 이걸 중심으로 사주를 푸느냐에 따라가지고 곱법과 신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곱법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할 때,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12운성과 12신살이 쓰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12운성과 12신살은 이 이효중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사람인데 이 앞에도 쓰였다는 겁니다. 앞에도.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써왔다는 겁니다. 12운성과 12신살을. 이까지 써오다가 신법 사주에 들어서는 이거를 12운성과 12신살을 잘 쓰지를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신법 사주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 사주에 들어서는 이 12운성과 12신살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문화라는 거는 써왔는 걸 갖다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무고 자르듯이 딱 끊어서 이제 쓰지 마,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과 12신살이 그 이 신법 사주가 나온 뒤에도 계속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시면은 아직도 토정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토정 비결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그 잘 보는 이 당사주도 엄청 오래되고 좀 듣기에 따라서는 황당한 얘기도 많지만은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2연승과 12신살도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지만은 신법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걸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런 게 12운승과 12신살이 있는데 아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는구나. 이해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때문에 됐고 또 두 번째 12운승과 12신살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역사적인 차이 말고도 두 번째가 뭐냐면은 12운승과 12신살은 주로 이 점에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점에서.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리학은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하고 명리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 또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명리학이라는 거는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과 명리는 확인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이 점을 잘 보지를 이 12운성과 12신설을 잘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이 12운성과 12신설 특히 12신설 같은 경우에는 띠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살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해에는 다 뭐 급살, 재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급살이 들어있다, 재살이 들어있다, 뭐 망신살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는 다 그런 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운성과 12신살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사주 볼 때 그렇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주의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10성과 6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제로 저희 명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0성 아무리 앞에 나와 있는 합을 다 외우고 다 이해를 했다더라도 이 십성을 모르고서는 소위 말하는 통변 사주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 단계였고 명리학의 통변의 첫 단계는 이 십성을 이해하는 게 통변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육치는 뭐 글자 그대로 부모 형제 처자 조부모 뭐 자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십성과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이해하시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십성은 그러면 어디다가 쓰이느냐. 자 십성은 글자 그대로 하면 열 종류의 별입니다. 열 종류의 또 신도 되고 근데 이거는 뭐냐, 어디다 쓰이는가 하면, 자, 저희 사주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 통변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풀이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저기 이제 정관, 뭐 이렇게 편인, 요건 지금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십성 중에 하나의 한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어디다 쓰이느냐 뭘 분석하느냐 이거는 결국 이 십성은 이 사주 주인의 사회성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사회성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주를 갖다가 내가 태어난 시간에 이 사주에 천명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내 삶의 DNA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DNA가 결국 사회생활에 쓰일 거 아닙니까? 그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이 십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같은 글자 정관이 두 개가 있고 뭐 식신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렇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성질을 띠겠구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아니지만은
이 사주란 어떤 사주가 나왔는데 그 사주에 보니까 이런 뭐 정관, 편인 이런 글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제 관인의 위주로 된 사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이 이름은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십성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뭐 재, 식신, 먹을 거. 그래서 사주가 여덟 글자가 다 식재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관인보다는 식재가 발달을 했으니 아마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공직 사회보다는 이 사람은 뭐 자영업이라든지 사업 이런 걸 하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은 이 십성이 사회성의 판단에 사용이 된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게. 보시면은 이제 십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고 그 용어 안에 이제 이런 글자만 있다면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설명드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브레이크는 뭐에 쓰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일간을 제외한 일곱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일곱 글자에서 이 재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재성 위주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일곱 글자가 중에 여섯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관 위주의 사주다. 그래서 그쪽 배통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다. 사회생을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은 당신 직업은 공무원이 낫다. 공무원 중에서도 뭐 군이라든지 검, 경찰 이런 쪽이 어울린다.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을 모르고서는 이 일간이 가지고 있는 사주 자체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일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십성이 쓰이는 거고 그럼 육지는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는 당신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 사주를 알게 되면은 아, 나는 마누라 복이 있는가 또 부모 복은 부모 덕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사주를 보시면은 가장 궁금한 게 내 주위 가족하고 나는 어떻는지 그다음에 내 사회생은 어떻는지가 가장 궁금한 두 개의 키인데 그 두 개의 키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십성과 육신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래서 뭐 아, 십성 중에서 뭐 어떤 기운이 많다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DNA 중에서 방금 저 사람이 말한 뭐 아 그런 기질이 그런 인자가 많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십성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열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시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적어놨는데 일간 기준이다. 일간 기준. 그래서 한 사주에서 십성은 일곱 개밖에 안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는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별을 가지고 나의 사회성, 나의 삶의 행적을 이제 추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전광, 정관 편인 정인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이해하시는 데는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일간의 왕상 휴수사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기운이면 제일 세고 내를 도와주면 두 번째로 세고 또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극해버리면 제일 약하고 이제 그게 여기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면은 힘이 많이 든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왕상 주수사가 결국은 뒤에 이렇게 같이 엮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비견급제, 식신상관, 천재정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뭐 외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그 반복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편편편, 정정정, 그다음에 재관인, 재물, 관청, 도장 이렇게 외우기 쉽죠. 아 편편편, 정정정, 그다음에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저 앞 시간에 오행의 상생 상극 할 때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다. 목, 일간이 목이다. 그러면은 목 안에는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천간이겠죠? 예, 천간. 뒤에 부분은 지지. 이거는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 목은 천간에는 갑을이 있고 밑에 지지에는 임묘가 있고 그다음에 화는 천간에는 병정이 있고 밑에 사오가 있고 이건 이제 다 이제 저게 이제 다 기억하는 거죠.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자 십천간, 십이지지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간단히 기억하시는 거는 자 뭐 일간이 목이 되어도 좋고 화가 되어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쉽게 이제 일간이 목이다. 왜 앞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생화, 목생화 이게 도와주는 거죠. 목생화 그다음에 목극토, 금극목, 수생목 이런 좀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내하고 같은 기운 목, 목.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식신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내가 일간이 목일 경우에 내가 생 목생화 하는 거는 여기는 식신 상관이라는 겁니다. 식신 상관. 아, 목생화. 내가 도와주는 거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목생화. 열심히 일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식신 상관. 식신 상관. 이제 이 차이는 뭐냐? 차이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그냥 이렇게 목생화. 내가 도와주는 거는 식신 상관이구나. 예를 들어서 그 뭐 토생금. 이게 그럼 이게가 토면 여기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게 식신 상관. 그다음에 내가 극하는 거죠. 목극토. 이거는 편재정제가 되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이냐. 내가 목생아 열심히 도와서 일을 했으면은 뭔가 뭐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극토 재물. 내가 일을 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재물. 그래서 편재정제라는 겁니다.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기에. 어 내가 목생아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거니까 식신상관. 일을 해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대가가 나와야 되니까 재물. 어 재물이구나. 편재정제. 그 다음에 금. 이 금은 보시면은 이거는 금이 금극 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내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다. 이때는 이거는 관이 되는 겁니다. 관. 그래서 이거는 편관, 정관. 이제 보시면은 금이 경신이 있죠. 경신, 신유. 이건 이제 천간이고 지지인데. 아 그러면은 내가 일간이 목일 경우에 천간에 떠 있는 내 옆에 있는 경신은 뭐 하여튼 관이 되는구나. 편관이 정관인지 나중에 문제고 일단 관이 되는구나. 지지에 있는 신유는 하여튼 내한테 관이다. 나를 극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토는 내 밑에 있든 옆에 있든 간에
내가 일단 목국토, 내가 그걸 해보, 내가 그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목국토는 나를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 돈이 되는구나 재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수는 수생목,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 편인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수. 그러니까 내가 일간이 목일 경우에 내 뭐 옆이라든지 밑에 이런 수 기운들이 있으면은 아 이 기운들은 수생목 나를 좋아 나를 도와주니까 아 그냥 인이라고 그러는구나 인. 그래서 편인 정인. 보시면은 이거 세 개는 다 이렇게 편정 이렇게 되어 있죠. 편정. 뭐 간단합니다. 뭐 내가 목극토, 내가 그냥 취해서 가져오니까 이거는 재물이다. 목극토. 그래서 이거는 재물인데 아 편재가 있고 정재라는 게 있구나. 그럼 이 금은 나를 극하니까 관청, 관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거. 근데 그것도 뭐 편관, 정관이 있구나. 여기 수생목 나를 도와주는데 그거는 인성이라는데 아 이거는 막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구나. 그리고 목생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식신 먹을 이게 먹을 식자거든요. 그래서 아 먹고 사는 거 식신 상관 아 식신 상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이 되니까 아 이놈이 식신 상관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수극화 내가 극을 하니까 수극화 아 이게 이제 재물이구나. 그게 일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임수다 그러면 나의 재물은 화가 되는 거죠. 화 수극화가 되니까 그러면 또 내가 일간이 수인데 나를 극하는 거는 토극수 아 그럼 토가 이게 관이 되겠구나. 관이 그래서 이거는 편관정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면은 식상은 식신상관은 이렇게 내가 생해주는 거 수생목 아니면 목생화 또 화 같으면 화생토 또 토는 토생금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먹고 사는 거니까 내가 생해주는 거구나 생 그래서 하고 아, 재물 아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단 내가 가져와야 내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려면은 내가 그거를 극해서 취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는 재물이구나 목국토 뭐 일간이 목이면은 목국토 금이면은 금극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 내가 일간이 금이면은 내한테 재물은 목이다. 또 내가 일간이 토 같으면은 내한테 재물은 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편인정리는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아 내가 보니까 일간이 이제 화네. 그럼 나를 도와주는 목이 아 편인이나 정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비견급전은 어디 있느냐? 그냥 이 자체가 비견급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이면은 내가 목이면은 같은 목이 그냥 비견급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견 이 비견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뛰어놀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같은 형제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애들하고 딸랑 혼자 있는 애하고 골목에서부터 노는 게 틀립니다.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비견급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같은 게 비견이 되는 비견급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비견은 뭐고 그건 급제가 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논의할 문제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골목에서 놀 때 내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형제니까 비견급제 같은 거. 같은 거는 그냥 비견이라 그런다, 급제라 그런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에서 내가 이렇게 생 도와주는 거, 그거는 먹고 사는 식신 상관이다. 그다음에 내가 목극토 이렇게 내가 극을 하는 거, 뭐 금극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의 재물이다. 왜 내가 취해서 가져오는 거, 끄끄가지고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물인데 재물은 편재 정재가 있다. 그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극을 했으면은 또 나도 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거는
관이 되는데 그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일간이 화거터미는 수가 관이 되겠죠. 그 관도 보면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수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인데 마찬가지로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다. 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 요렇게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목이면은 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거는 비견급제, 뭐 내가 옥생화 해주는 거는 묵고 사는 거, 식신상관. 내가 이기는 거는 나의 재물,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 편관정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던 거 크게 막 어렵지 않죠. 예. 뭐 토 만들 이게 토가 있으면은 토생금 금 금생수 되니까 토국 토 금수가 되겠죠. 토국수. 그래서 아 이게 재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장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사주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 글자가 조금 전에 비운 십성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는 어떻게 이름을 정하고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명략에서 제일 중요한 십성을 배웠는데 십성이 어디에 쓰인다? 개인의 사회성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그다음에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섯 가지 기운을 가지고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